누워있다가 뭔가 사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겼어. 예전부터 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어느 날 갑자기 사야겠다. 갑자기 삘이 딱 꽂히는 순간이 있어. 첫 번째가 당근을 켜. 갑자기 찾아봐와.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은 여기서 확 죽어요. 다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살 거는 아니야. 뽕이 딱 죽어버리거든. 괜찮은 매물이 없어. 다 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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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래야 돼. 역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게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건가? 약간 불안해져. 이게 2번째 매물 뜸. 갑자기 내가 갖고 싶어 하던 매물이 갑자기 당근?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매물이 떠도 안사. 고민해. 확실히 살 수 있다라는 딱 자신감이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 아 근데 이거 사면은 이번 달 완전 거진데. 아씨 이거 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갖고 싶은데 좋은 매물인데 이게 사는 게 맞을까? 네 번째가 결국에 뭘까? 산다? 산다 아님. 고민하다가 갑자기 예약 좀 딱지 딱 박힘. 그때 미친 듯이 후회가 들어. 아 살걸. 내가 이거를 고민하니까 내가 놓쳤구나. 네 가지 과정을 딱 거치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애조가 돼 있어. 살까 말까 고민. 합리적인 소비 이거였는데 세 가지를 딱 겪고 나면은 뇌에다가 그거를 꼈어. 메카 무조건 삼. 그냥 뜨면 무조건 사. 그거에 미쳐있는 사람이 돼. 이제 그거 매물 뜨면 무조건 산다. 이제 고민 안 해. 제가 그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회사치 소니 카메라를 딱 샀거든. 영상 되게 기깔나게 잘 되는 카메라. 사고 나면은 기분 좋아. 근데 이 기분이 좋은 게 아 내가 필요한 거를 얻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가차를 해서 얻었다는 느낌이 커요.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샀다. 사고 나면은 어떻게든 자기 앱레아를 시키기 위해서 평생 뭐 카메라 들고 어디 가본 적도 없거든? 갑자기 카메라 들고 와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 괜히 길 가던 사람들 한 번씩 찍어주고 싶어. 붙잡고 저 카메라 샀는데요 한번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3일 갑니다. 평생 뭐 쓰지도 않았거든? 막 들고 막 카메라 다니고 막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되냐면은 솔직히 쓰지는 않, 쓰지는 않는데 항상 보이는 자리에도 카메라랑 같이 TV 봐. 제가 지금 딱 요 상태예요. TV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 이 상태로 딱 보름이 지나면은 새로운 물건을 산 설레임과 이별할 때 안 보이는 상자에 바로 넣어도 잘가. 이 카메라는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나의 쓸모없는 상자에 쓰레기가 늘어나. 이 상자에 뭐 들어가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씩은 갖고 있을 텐데요. 무쓸모 상자라고 하거든요. 이 무쓸모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갖고는 싶었어. 이 무쓸모 상자의 대표적인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당근할 시기를 놓쳤어. 썩은 당근이야. 썩은 당근. 만약에 30을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은 8만원 받아. 팔 거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못 팔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 갖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왜 그 소중한 거를 땅에 묻어? 그러면 안 되지. 뭘 갖고 가냐면은 말했던 이 썩은 당근들 있잖아요? 팔고 싶었는데 팔 타이밍을 놓쳐갖고 가격이 똥값인데 눈물을 머금고 못 팔겠어. 안고 들어가. 이럴. 내가 50만원 주고 산 이 썩은 당근들이 3만원에 팔리는 꼴을 보느니 나랑 같이 묻히겠다. 살아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는 나와 함께. 이상하게 생긴 안마기 막 조교끼 막 이상한 거 있잖아. 소중한 것들은 누가 써요? 생물학적으로 나보다는 무조건 오래 살 것 같은 히디님이 따봉을 날려주면서 걱정하지 마. 너의 소중한 것은 나와 함께 간다. 나는 이런 쓸모없는 썩은 당근들과 함께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 필카 있잖아요. 필카 알아요? 아니 내가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약간 열받는 게 필카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필카. 우리 엄마 필카예요. 엄마 필카. 이런 필카는 솔직히 필요도 없죠. 쓰는 사람도 없고 쓸 줄 아는 사람도 없어. 막 셔터 스피드 맞추고 조리개 맞추고 필름에 따라 감도 다르고 모르잖아. 요새는 그냥 터치 한 번이면 카메라 찍는 세상인데 이거는 썩은 당근이겠다.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아니 가격이 25만원 이런 것들은 속지 않아. 오히려 뭐래? 좀비 당근이야. 아니 확실히 이런 좀 아날로그 감성?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최신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북 리더 같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려져 그냥. 봐봐. 옛날 이북 리더랑 옛날 책 맞다이를 뜬다고 생각해봅시다. 옛날 책이 훨씬 간지. 왜? 좋은 냄새. 책 냄새라고 하죠? 좋은 냄새. 페이지를 넘길 수 있음. 그리고 뭔가 감성. 감성이 진짜 중요하거든? 감성. 옛날 이북 리더의 장점. 안 켜짐. 맞는 충전선 없어져. 옛날 책 들고 지하철에서 딱 사람들 요즘 시대에 저렇게 옛날 책을 들고 읽을 수가 너무 너무 낭만적이야. 하지만 옛날 이북 리더를 들고 지하철에 딱 앉아서 보면은 사람들 저렇게 구린 걸. 이 감성에 차이가 생겨버려.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샀던 카메라도 지금 썩은 당근 리스트 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등재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딱 그 교착 상태에 와 있습니다.